구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변경안이 광주시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공공기여금에 대한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상도 무난한 것으로 보여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숨진 장애인 고교생이 남긴 유서에 또래 학생의 배변 처리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는 사천 논란을 전면 돌파해 인지도를 키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삼선 관록의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 홈 개막전을 앞두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팬들에게 개막전 승리를 선물하고 시즌 우승을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딛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건축 규모 변경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여 규모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협의 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간은 아파트 종류와 규모의 변경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층수를 27층에서 28층으로 높이고 아파트 건축 면적 2만 5천 제곱미터와 7세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분양 전환을 담은 사업협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분에 대한 환수가 확정돼 있지 않다며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추가 이익금 등을 확정한 새 협약을 맺기 위해 사업자 측과 재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선분양 전환에 따른 이익금 등 1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약서 작성을 위한 그 최종 마무리, 그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공공성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시행자도 적극시 방침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건축사업 변경안이 광주시의 문턱을 넘으면서 선분양 전환 협상은 공공기여금 합의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공기여금 협상 역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며 유서를 남긴 내용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유서에 나온 부당한 일은 다른 장애 학생의 배변 처리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교 체육특기생인 A군이 진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새 학기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A군은 유서에서 자신이 다니던 기숙형 특수학교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 4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학교 측이 다른 장애 학생의 배변 처리를 돕게끔 했다는 내용으로 A군은 이를 인권침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됐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또래 학생의 배변 처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까지 적시한 그러한 부당한 일들이 반복되고 강압이 있었다라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측은 A군이 자발적으로 또래 장애 학생을 도왔을 뿐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A군의 상담 일지에도 다른 장애 학생을 돕는 걸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혐의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작동 중 멈춰서면서 승객 수십 명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여수시 돌산읍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 중 멈춰서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 60명이 30분간 공중에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회사 측과 소방당국은 비상모드로 케이블카를 수동 작동해 사고 발생 50분 만에 승객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에서 해상과 항공교통편에 차질이 빚어지고 차량 파손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89.6km를 기록한 신안군을 비롯해 전남 10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 항공기 14편의 운항이 지연되고 전남권 여객선 운항도 절반 이상 통제됐습니다. 목포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는
강풍에 타워크레인이 휘어져 구조물이 지상으로 추락해 주차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K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천 논란을 정면 돌파해 인지도를 키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삼선 관록의 국민의힘 후보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를 소개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천 논란으로 전국적인 관심지로 부상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유현주 후보입니다. 단수공천을 포기하고 서동영 의원과 리턴 매치를 받아들여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후보는 문재인 정부 균형인사 비서관 출신으로 46년 만에 전남 첫 여성 국회의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원합니다. 이 주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국정 바로잡고 민생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처음으로 보수정당 깃발을 꽂은 삼선 관록의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인지도를 앞세워 홀로 전동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특유의 현장 스킨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그 많은 성분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공장 하나가 없습니다. 이정현이 오면 예산도 함께합니다.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천지 개벽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제9대 전라남도 의원을 지낸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현 정부 비판과 노동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일권의 일꾼을 뽑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의 적임자는 바로 진보당 유현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 초선 도전의 폐기와 국민의힘 최고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맞붙어 전남 최대의 격전지로 부상한 순천 을 선거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는 각 지역별로 표심의 유동도 큰 만큼 이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심입니다. KBC 박승윤입니다. 이번 40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20% 이상 득표율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주 지역 후보 8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발 선거 혁명을 이루겠다며 광주 지역 8개 전 선거구에서 모두 20% 이상의 득표를 올려 콘크리트 같은 지역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비례대표 순번 후순이었던 주기환 전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임명돼 지역 현안 해결에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적인 의대 교수 사직 행렬에 동참합니다. 조선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총인원 161명 중 78%가 찬성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환자의 진료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남대 의대교수 비대위도 오늘부터 사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 홈에서 열리는 올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현역 빅리거 윌크로우를 개막전 선발로 내세워 반드시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시즌 우승에 첫발을 당차게 내딛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우승을 위해 초반 상승세가 필요하다며 홈 개막전에 최적의 라인업으로 키움을 상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전 선발로는 시속 150km대의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시범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현역 빅리거 윌크로우가 낙점됐습니다. 2024 시즌 개막에 앞서 열린 KBO 미디어데이에서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꼭 올 시즌에는 이룰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과 좋은 야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 대표로 참석한 투수 이의리는 우승을 한다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팬들과 즐기는 레크레이션 행사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올 시즌 자신의 숙제인 불안한 제구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볼넷 많이 줄이고 삼진도 더 늘려서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넷을 많이 주지만 그래도 삼진으로 그 다음 타자를 잡고 범타를 하니까 볼넷 많이 줘도 점수만 안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내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했던 키움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KBC 고울입니다.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목포 현충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군악대 식전 행사로 시작된 기념식은 서해 수호 용사의 이름을 부르고 창작곡 서해 별이 되어 기념 공연으로 마무리됐으며 서해 수호 55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됐습니다. 불법 체류로 신고한다며 이주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인근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광주시립수목원에서 강기정 시장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무궁화 51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위기 속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파트 중심의 회색 도시를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녹색 도시로의 전환하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을 앞두고 정상급 선수들이 여수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KLPGA 골프구단 대항전은 오늘부터 24일까지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에서 황유민, 박현경, 박민지 등 12개 구단에서 46명의 정상급 선수가 참여해 샷 대결을 펼칩니다. 주최 측은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에게 골프 모자와 디오션 워터파크 이용권을 제공하고 매 라운드마다 출전 선수의 팬사인회와 갤러리 인증샷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부결됐던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 210억 원 인수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노선권을 210억 원에 사들이는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수정 동의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계약을 체결하고 CNG 충전소와 중고버스 인수를 위한 지방채 330억 원 발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학 전 광주 광산세무서장이 KBC 광주방송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KBC는 오늘 제30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종학 전 광산세무서장에 대한 감사 선임과 임원 신규 선임 시 2년, 연임 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원 임기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임채영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네이버 포털 구독자 200만 돌파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익 창출 가치형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ACC 신비한 극장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블랙박스형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공연은 몰입형 사운드와 레이저 아트, 그리고 영상과 조명이 결합된 무대 미술로 고비라는 주제 아래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 탐색 여정을 선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 배종호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선대 본부장단이 무소속 이윤석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배후보 선대본부장단은 오늘 이윤석 후보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능한 현역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낼 수 없다며 이윤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